어제 경기 시흥시 플라스틱 공장 화재의 원인은 이 숨진 중국인 남성의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남 창원에서도 60대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손님이 크게 다쳤는데요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수용 기자가 전합니다. 창고 건물에서 화염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. 어제 낮 4시 10분쯤 시흥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옆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12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이 공장 직원이었던 중국인 33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A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인화물질을 꺼내 야적장에 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. 그 사망자가 불 낸 거로 확인이 됩니다. 그 영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엔 경남 창원시 석촌동의 한 식당에서 62살 이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. 이 불로 식당 안에 있는 손님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이 씨를 비롯해 4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평소 보관하던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최수영입니다.